두 팀의 뜨거운 열정을 볼 수 있었던 치열했던 경기였습니다. 오늘 MOM 김남주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결정적인 찬스가 있으셨는데 아쉽게 골대를 맞추셨어요. 그때 심정 어떠셨나요? 공을 차는 순간 골이다 생각했는데 상대 골키퍼 손에 맞고 골대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경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비겨서 좀 아쉬웠어요. 그거는 제가 다 아쉽더라고요. 그렇다면 경기를 뛰면서 개인적으로나 팀으로서나 아쉬웠던 부분이나 개선해야 되겠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일단은 중앙대 팀 자체가 저희가 작년 다른 대회에서 4강에서 붙었었는데 그때 경험이 있어서 그 경험을 토대로 저희가 전술적으로 준비했는데 한편으로는 전술이 잘 맞아서 수비적으로는 좋았던 것 같은데 저희도 공격 전개 쪽에서는 잘 안 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아쉽게 무승부로 경기를 마감한 만큼 다음 경기에만 각오가 더 남다를 텐데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대회 준비하면서 아직 방학이어서 선수들 준비가 잘 안 됐는데 다음 주에는 좀 더 준비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MOM 김남주 선수였습니다.